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우리나라 애국가. 자,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애국가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피아노로 한번 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트레몰로 하모니카에 화음을 잘 배분하면요, 무반주로도 정말 예쁜 곡이 됩니다. 무반주로도 정말 예쁜 곡이 된다는 거. 솔도 분석해 볼게요. 샵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치장조고요. 사장조, 모데러토, 보통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 보시면요, 레하고 시, 미하고 도, 미하고 도, 파하고 시, 솔하고 도. 자, 이 부분, 자, 화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3도, 3도, 5도, 5도가 되겠죠. 분산 화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분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모르시겠으면, 아직까지 잘 모른다면 이 교본, 중상급자 교본 앞부분에 분산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분산에 관련된 영상을 또 올려놨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저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해물. 5도가 되겠고요. 물과 과 3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도. 마르고 달도록, 자, 5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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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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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자, 하는 방법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이 5도, 3도. 자, 보우하사 3도로 갑니다. 우리 나라만세 3도로 갑니다. 바이브레이션 2번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화려강산 레도시도레 또는 라솔파미레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솔솔솔솔솔솔솔, 자, 팔팔팔팔팔팔. 그 다음에 대한사람 5도 3도 3도 3도. 길이 보전하세 5도, 5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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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8도, 그 다음에 5도 베이스, 호흡 비브라토.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마르고 달, 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마르고 달도록 8, 8, 8, 8, 8, 8. 호흡으로 끊어칩니다. 8도를 8, 8, 8, 8, 8, 8. 저의 영상 동숙의 노래 편을 한번 보십시오. 8도를 하는 목으로 이렇게 끊어치는 그런 테크닉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8, 8, 8, 8, 8, 8.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 8도 화음으로
호흡으로 끊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마 들려요? 소리가 뭉퉁뭉퉁 소리가 너무 크죠? 소리가 너무 크죠? 크기로 치면 아주 간결하고 짧게 자 목을 끊어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바이브레이션 2번인데 제가 소스 한번 드렸죠? 트레몰로 1번 플러스 바이브레이션 2번을 섞어서 하면 더욱더 연주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려강산 이렇게 가도 되지만 라솔파미레팔팔팔팔팔팔 아시겠죠? 그리고 5도 하모로 넘어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길이 보전하세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물론 QR 코드도 있지. 수고하셨습니다.